치명적인 기생충에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엘리트를 가자. 뇌 기생충 파워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합시다. 맨날 늦게 자니까 몸이 안 좋아져. 13개 꿀. 엘리트 두 마리 잡는 거 정도 되겠지? 이게 계속 내가 압축덱을 짜려고 해서 힘든 건가? 딜카드 두 개밖에 없는데 엘리트 가도 될까? 아니면은 엘리트를 두 마리만 갈까? 체력이 많아서 엘리트 세 마리도 될것 같긴 해. 화이트 블루님 반갑습니다. 체력 많으니까 엘리트 가자. 배신도 낫네. 이러면 엘리트 잡기 훨씬 쉬워진다. 괜전까지. 아, 괜전 쓰고 깨우는 게 낫겠지. 부적 크고 부적. 조금 매매하려나? 다행이다. 얼알 비타도 지금 넣을 만하지. 단투 생존자 걔도 있으니까. DGLDS님 반갑습니다.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얼알 거의 원턴킬 했다. 무검이다. 저거 육각령 잡아야 되니까 이거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칸 리칸. 아이 뭐야, 괜찮 어디 갔어? 괜찮 안 썼구나 아까. 괜찮 정도는 쓰는 게 낫으려나?
어차피 육각령이라서 몇대 맞아도 상관없어. 학이다 학. 학학. 방해 망단 압도. 망단이야 뭐 언제나 좋은 카드 아니야? 딜 모자랄 뻔했는데 깨시까지 나왔으면은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극혐. 유리칼은 지금 안 써도 되지. 청동 깨시 너무 좋고. 깨시 특. 갓겜에서 등장한. 유리칼 타이밍 그지 같네. 이번 턴은 약하게 때리고, 그 다음 턴에 지옥령이지. 아이고, 퍼펙트 못한. 네, 어쨌든 살았다. 이거는 가시 포션 나온 게 진짜 다행이었다. 작도? 비타도 들어있겠다. 작도 쓸까? 궤도도 있고, 버리기 카드 부담없이 집을 수 있겠다. 아니, 뭐, 구데기 같은 것만 나왔어, 씨. 역시, 룬방구밖에 없지 않을까? 2단계에서 집으려면은. 3단계도 아니고. 부적 있는데 물음표 가서 관련 이벤트라도 좀 찾아볼까? 일단 상점 가서 카드 제거하고, 불 보면서 궤도 강화하고, 여기 물음표 3개 있으니까 여기로 할까? 저희는 불이 너무 없다. 여기 물음표 3개 있는데 가구 엘리트 보고 요렇게 할까? 아이! 방풀. 아, 님들 작업 도구 아이콘 상상도 못한 정체. 떡 먹은 욕 많이 찾기. 누가 때리고 누가 자기 개발할까? 너다. 아이. 네, 자기 개발 졸라 안 하네, 진짜, 애들.
아니고 방풀. 방풀 에반데 진짜. 괜찮뿔? 괜찮뿔 너무 좋다. 근데 저거 너무 좋긴 한데. 깨어난 자가 문제잖아. 하나만 쓰는 게 낫겠죠? 아, 고구마 썩은 고구마. 아주 커님 반갑습니다. 귀채피. 엘리트를 저기를 가고 여기까지 합시다. 상점 봐야 되니까. 해시계 대단원. 단원. 태보 쳤는데 웃으신다고요? 이렇게 태보가 유익합니다. 괜전 있으니까 출수 있죠. 아니, 출수 있는 게 아니라 쓸수 있죠. 근데 운빨이야. 지금 고개 같은 거 없고 고개 예비 요런 거 필요한디. 다들 보신단다. 아이고 구화무강님 후원 감사합니다. 뭐지? 아이 에 태권도와 복싱을 조합했답니다. 잽, 잽, 잽. 신경독 씁시다. 신경독은 유익해. 태보의 달인. 아, 부적 갖고 가려네. 꺼져. 주제를 알아야지. 뭐다 눈 꺼져. 아, 방풀. 룬반구가 이래서 안 좋아.
와, 힘 버프만 거네. 아, 유리칼 핸드에 갖고 있을걸.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깍고기님 반갑습니다. 으악! 핑신겜. 아, 병불 미쳤냐고, 진짜. 날인 밟는 관로가 산다. 틱틱틱틱. 아, 나 저거 안 썼지. 아, 세상에. 잠만. 아, 네, 그래도 막았네. 네, 막았으면은 상관없어. 고만 때려. 됐다. 이번 턴만 맞으면 된다. 졸라세. 팽이요? 팽이는 좀. 기계에서 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프 먹었어. 이게 드로우가 받쳐주면은 한장 지우는 것보다 순수를 짚는 게 좋은데, 이게 지금 드로우가 하나 뽑네. 팽이? 집중 하나만 주십시오. 포션 벨트님 그립습니다.
학이라서 데미지가 그렇게 세질 않네요. 16딜 취약받은 기준. 고개 드디어 나왔다. 설치도 쓸만한데 설치에 넣을 걸 그랬나? 아, 대신경도. 승천 처음 올렸을 때는 저거 빔 쓰고 다음 턴에 안 쉬었지. 파괴광선 이제는 패치돼서 쉽니다. 승천 처음 뚫렸을 때는 빔 쓰고 안 쉬었음. 떠라이 같은 게임. 이 게임 은근히 밸런스. 이 게임 이상한. 까마구 때문에 애매한데. 독바르기가 진짜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딜 없어서. 아니면 차라리 독카드를 조금 더 집을까?
지금 독박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독박하기를 할수 있는 카드가 망단밖에 없어요. 무겁이랑. 네, 그래서 지금 독박하기를 집는 게 그렇게 덱 파워를 많이 올려주진 않아. 마물이나 프레츠에 이런 게 있어야 독박하기를 쓰지. 강폭도 지금 잔상이라서 못 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넘깁시다. 세 장밖에 없나? 어차피 대단원이니까. 구대기 총집합. 와, 불 없이 두 마리 빠야 되네. 이래서 심장은 답이 없다. 됐겠어요? 다른 사람 몇 장인지가 그렇게 도움이 안될 텐데. 대갑축보다는 저거 몇 장인지 감을 잡기 힘들 수가 있죠. 똥땅님 반갑습니다. 부적이란다. 빡공이었네. 1212님 걸로 감사합니다. 김태훈님 반갑습니다.
아, 왜안 뜨는데? 아니, 팽이로 핸드에 들어왔으면은 그 엔전 효과가 떠야 될거 아니야. 발놀림 또 나왔다. 간놀림, 이간놀림. 이제 독이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처음에 50딜인가? 40부터 시작하나? 50부터 시작하나? 이번엔 어차피 머다노는 못 쓰고. 아, 작도 안 쓰면 쓸수 있구나. 포션 안 먹어도 막았을라. 독이나 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설치. 아, 팽이가 있어서. 무검 못 썼다. 개도님, 다행입니다. 걔도 안 나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일회라 대단원. 구르기 유독가스. 이거 점점 까마귀가 미소 짓는데 유독은 포기할까? 와, 미치겠다. 이렇게 또 미호님 지금 한놈 올라갑니다. 룬반구도 미치겠네, 진짜. 펜타그래프다. 공포도 나왔어. 아, 구상이다. 표창 수리검 잠깐만. 아니. 표창을 사야 되나, 수리검을 사야 되나, 이거 표창각 아닐까? 발돌림 두 장인데?
마름세 좋긴 한데 지금 파워카드 너무 많아. 6장이나 있어. 그래서 좀 거르겠습니다. 심장 대비 깨시 포션 살까? 다음 상점 각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팽이 너무 좋고. 예. 댁에다가 똥 집어넣지마 임마. 했네. 드로우 포션 써서 이번 턴에 대단원까지 뺄 거예요. 아, 참나. 다음 턴에 대단원으로 잡긴 하겠네요. 아, 잠깐만, 안 나왔어? 야이씨. 똥겜 수준 봐라, 진짜. 그래도 표창 덕에 잡네. 불쾌다 불쾌. 세상에 갓쾌 킹쾌. 순무까지 유불이 날 살리고 있다. 놀랍게도 심장 패턴 랜덤입니다. 아주 개같아. 문어꽃이님 반갑습니다.
신경도. 때려 넣어. 최대 세력 너무 없네. 까마귀 졸라쎄. 크리탐 없는 것도 좀 아쉽네. 아니 착해라. 크리탐은 없으면 괜전으로 어떻게 좀 잘 해봐야지. 이번 턴 연타 아니지? 예, 화면 깜빡거리는 거 슬더스 문제입니다. 시동게임 같은. 뒤집비로 힘 깎는 거는 패치가 돼서 이제 안 됩니다. 무력화를 지금 쓰기가 애매한 게 이게 변신 풀렸을 때 약화를 들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자. 두장뽑을방법없지. 뭐다 놓은 조절하기 되게 미안해 지금. 아, 걔도 썼으면은 되긴 되겠다. 아씨, 저거 넣을 수도 있는데. 아, 공허. 아, 얌얌얌님 반갑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뒤질 문제는 아닌데. 아씨, 아이, 대단 무서워. 킨터 그래프 20승천 넘어오고 떡상에서. 신경 록 언제 나오냐? 야! 개판이구만 아주 그냥. 이제 심장은 베타가 아닙니다. 대단오니 팽이 막내. 아, 상태 이상 빡시다.
이덱 드로우가 너무 부족해. 드로우 더 있어야 돼. 다음 층 상점에서 드로우라도 좀 제대로 된 게 나오나? 어지러움 들어오니까 진짜 답 없네. 어지러움 좀 그만 넣어 있나. 방금 부창각이었구나. 몇 데미지? 얘가 기본 12 데미지. 12 데미지에 15 하면 27, 54, 거기다가 40% 까면은? 네, 불가동. 32 데미지군요. 안 돼. 야, 못 나갔어. 아이 미친 어지러움. 야, 근데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진짜 힘들겠다. 이거 창과 방패도 어지러움 넣고 심장도 어지러움 넣는데 지금 상태 이상 대비가 너무 안 되네. 드로우가 더 있어야 돼. 상점에서 드로우 같은 거 안 나오려나? 고개를 강화라도 좀 할까? 야, 근데 고개를 강화해도 이게 상태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니 발놀림 하나 더 넣을 게 아니라 지금 도답이네. 아, 진짜 맨날 여기 와서 뒤지고. 아니,
그지 같네. 게임 그지 같다 진짜. 새빠지게 등반해서 창과 방패한테 죽는 똥개마녀 씨. 랜덤입니다. 입마들도 랜덤이고 심장도 랜덤이고 개같은 개. 랜덤이 그렇게도 좋으냐. 운빨의 노예야. 상태 이상. 아니 상상도 못한 정체는 작업 도구입니다. 제 패턴 중에 방어도 999 쌓는 거 있어요. 아, 얘 잡아서 독 나오면은 바로 좀 써야겠다. 나올 리가 없겠지만. 내장의 채
괜히 팽이만 맞겠지? 아니, 반사 어차피 한장 뽑는데 안 넣는 거랑 뭐가 달라요? 팽이도 있는데. 와, 핸드 전달. 이게 핸드지. 되게 모자란 게 너무 많네. 제발 부상 조심하세요. 아니, 아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아끼는 거 아닙니다. 이제 몇 데미지? 아씨, 팽이 때문에 안 돼.
생이야, 보아냐. 대단원 임마! 깊은 자상 효과 올라갔다. 누가 대단원 욕했냐? 누가 저주카드라고 했어? 대단원 들어간다. 진짜 사일런트 완전 유물빨 캐릭터 아니냐 이거. 본 서버에서는 처음 깼네. 세상에. 베타에서 세 번 깨고. 야, 유물빨 많게 맞냐, 이거. 학이랑, 표창이랑, 아, 얘도 조금씩 이랬어. 아, 근데 일단, 학, 팽이, 표창, 펜터그래프, 얘네들이 사기였어. 솔직히 대단원의 막으로 보스 막타 칠 때마다 추가 점수 줘야 됨 리유. 아 이거 리얼. 아 진짜 줘야 됨.